그 어촌마을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. 피싱 빌리지라고도 하고 어촌마을이라고 하는데 지금이 딱 배 들어올 시간인데 자 저기 보이는 곳이 피싱 빌리지 어촌마을입니다. 수심이 낮대요. 그래서 고기잡이 배가 들어오면은 저기 접안을 못해요. 어우 가파라가 계단이야. 계단입니다. 자 이제 고기들을 한번 실제로 볼게요. 안녕하세요. 고기 사다. 이렇게 조그만 기회를 잡으면 도대체 씨가 말라서 그렇다. 아 온다고 왔는데 늦었네 내가. 뭐 젓갈 담나 보다. 아 그렇지. 그 엄마는 하기 위해서는 작은 게 필요하지. 다들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말하고 그러는 게 부담스러워요. 정말 여기는 생존 아니야? 생업 아니야? 거다 대고 카메라 들이대고 말 시키고 그런 데는 교우가 아닌 것 같고. 아 이렇게 가재 3개? 아 3개가 100만 동이면은 5만 원이에요 3마리가. 아 요건 20만 동이에요. 20만 동이면 250 만 원. 얘는 100만 동이니까 5만 원. 5만 동 데려갔어. 95만 동이 됐어. 아 낮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올게 다시. 저 사람 느낌이 딱 아 이 사람 안 먹을 것 같다 그러니까 금방 5만 동이 내려갔어. 조금 늦게 왔어요. 7시에 나왔는데 여기를 오려면 보통 한 5시 반에서 6시 사이 그때 오면 막 배 들어오고 이제 배에서 쪽배에서 작은 배에서 물건들 내리고 그런 것들까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아 지금 뭐 먹나? Hi, good morning. What about noodle soup? It is Vietnam style, right? Yeah, Vietnam style. Okay. Yeah. I choose this one. But so without, so just to hold cilantro. You don't like? Yeah, I don't like okay. cilantro. Okay, just one. 베트남식인데 좀 다르네. 고추가 엄청 매워. 이게 작은 고추가 맵다는 게 여기다 보는 말이야. 뱀을 살고 있는데 이게 4만 동 맞네요. 뭐 해물 이런 거 꼴뚜기 같은 거 이런 거 들어갔는데 국물을 맛 괜찮아요. 그냥 먹지 마시고 여기다 지금 고추 집어넣거든요. 얘네들은 그 칠리 페퍼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요만한 거 요런 거 하고 후추 좀 집어넣었어요. 알까는 게 맛이 확 달라졌어요. 맛있어요. 김치랑 깍두기 소금 딱 좋은데. You don't have kimchi? Have you ever tried kimchi before? Noodle with kimchi. Good taste. Fantastic. 아, 게스트하우스 바로 앞에 대변이 쫙 펼쳐 있어요. 이것도 모르고 사실 이런 상태인지 모르고 예약을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. 바로 앞에 바닷가라. 이 좋은 해변에 사람이 없습니다. 아주 좋아요. 누군가 팁을 주면 자유형을 좀 할 것 같아요. 조금 되는데 아 그걸 배운다 못 배웠네. 배웠으면 참 좋을걸. 아깝네. 이따가 한 번 더 해야겠어.